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오늘은 6월 4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를 살펴보고 요즘 인기 있는 신작 모바일 게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의 인기 차트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6월 4주차 구글 인기 차트 탑5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글 인기 차트 9위는 딜루전 그림자 영웅단입니다. 딜루전은 부메랑 RPG, 조선통화사 까불이, 번개공주 등의 게임을 배급하는 슈퍼플래닛에서 6월 10일 새롭게 출시한 방치형 게임인데요. 게임의 세계관은 타락한 주술사의 저주를 풀고 첨탑을 구하는 영웅들의 모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최대 3명의 영웅을 배치해서 적들을 잡아 재화를 획득하고 보스를 잡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며 영웅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방치형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70명이 넘는 여러 종류의 영웅들을 키우며 다양한 스킬과 여러 콘텐츠들을 즐기는 재미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기자기한 도트 그래픽으로 고전 게임 느낌을 물씬 풍겨서 취향에 맞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유저들의 리뷰를 살펴봐도 대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게임으로 중국산 양산형과는 차별화되는 운영과 게임성으로 추천하고 있는 게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 구글 인기 차트 4위는 삼국이 분다 전장의 바람입니다. 자, 삼국지 게임은요, 이거 너무 뻔하고 요렇게 계속 나오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위로 넘어가서 다음으로 이번 주 구글 차트 인기 3위는 SNK 올스타 파이터입니다. SNK 올스타 파이터 같은 경우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5월 20일에 출시한 3D 수집형의 RPG 장르의 게임으로 킹오브 파이터즈의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을 배치하고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게임입니다. 최대 6명의 캐릭터를 배치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며 전투에 있어서 각 캐릭터들마다 화려한 스킬 연출과 컷신이 있어서 원작의 액션감도 조금은 챙긴 느낌이 들고요. 턴제 전투 시스템으로 다양한 조합 시너지를 통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킹오파를 좋아하셨던 20, 30대 분들에게 추억을 떠올리며 플레이하게 되는 게임으로 현재 다양한 쿠폰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추천해드릴 만한 게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구글 인기 차트 2위는 그랑사가 키우기입니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5월 30일에 출시한 방치형 키우기 게임인데요.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장송의 프리랜과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인기 차트 2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픽 과 게임성 등이 세븐나이츠 키우기와 굉장히 흡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던전, 챌린지, 시련, 미니게임, 결투장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어 즐길거리는 많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전투로 진행되고 스테이지를 돌파하고 캐릭터들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특히 이번 콜라보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신규 캐릭터가 1티어급 강력한 성능으로 꼭 뽑고 가시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구글 인기 차트 1위는 운빨 존망 게임입니다. 요거 지금 광고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5월 23일에 출시 후 지속적으로 인기 차트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운빨 존망 게임은 실시간으로 두 명의 유저가 팀으로 매칭되어 랜덤으로 다양한 등급의 영웅들을 소환하고 조합하여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내는 디펜스 장르의 게임입니다. 출시 초반에 딱히 과금하지 않아도 최종 스테이지인 80라운드까지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난이도로 운에 따라 적절하게 유닛들을 조합해가는 재미가 있는 게임인데요. 개발사 측에서 생각하는 운영과는 달랐는지 극단적인 밸런스 하향 패치를 진행하면서 많은 유저들이 환불러시와 함께 게임을 삭제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유저들의 원성이 자자한 걸 인지한 개발사 측은 사과와 함께 다시 밸런스 롤백 패치를 진행하며 떨어졌던 인기 순위도 다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재미있게 추천드릴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앱스토어 살펴볼 건데요. 자, 앱스토어 인기 차트 5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앱스토어 인기 차트 5위는 블러드헌터 도깨비전입니다. 23년 작년 9월 12일에 출시한 블러드헌터 도깨비전은 다크 판타지를 세계관으로 하는 MMORPG 장르의 게임입니다. 자동전투를 기반으로 쾌속 성장과 쉬운 육성이 강점이지만 그래픽과 게임성에서 양산형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출시 직후인 23년 9월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인기차트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앱스토어에서만 살아있는 게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앱스토어 4위는 구글 1위의 운빨 존망 게임이 앱스토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양대 마켓에서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번 주 앱스토어 인기 차트 3위는 히어로즈 오브 크라운입니다. 6월 12일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히어로즈 오브 크라운은 세로용으로 진행되는 AFK 장르 모바일 게임입니다.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캐주얼한 그래픽과 단순한 진행 방식 덕분에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최대 5명의 영웅을 출전시켜 턴제 전투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동 전투를 지원하고 있고, 특이한 점이 최대 12배속까지 속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막힘없이 시원한 전개가 볼만한 게임 같습니다. 2위는 구글의 3위 SNK 올스타 파이트가 차지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앱스토어 인기 차트 1위는 페어리테일 매직 배틀이 올라왔습니다. 6월 18일에 정식 출시한 신작 페어리테일 매직 배틀은 인기 있는 원작 애니메이션 IP를 기반으로 한 3D ARPG 장르의 게임입니다. 정식 라이센스를 받고 제작된 게임이기 때문에 원작 성우들의 풀 더빙으로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전투씬에서 직접 캐릭터를 조작하면서 화려한 마법 스킬들을 사용해 적들을 쓰러뜨리는 타격감이 장점으로, 3개의 마도사들을 교체해가면서 다양한 콤보와 연기기를 통한 액션도 훌륭한 편이라고 합니다. 스토리모드 이외에도 PVP와 다양한 던전 보상이 쏠쏠한 콘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출시 기념 다양한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고 있어서 원작 팬분들이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게임이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 4주차 구글 앱스토어의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탑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리니지 W, 9위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8위는 브롤스타즈, 7위는 로얄 매치, 6위는 레이븐 2, 5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4위는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3위는 명조 워더링 웨이브, 2위는 리니지 M, 1위는 라스트워 서바이벌입니다. 명조와 나 혼자만 레벨업이 살아있고요. 명조는 매출 순위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네요. 자, 다음 앱스토어 매출 순위 탑10을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FC 모바일, 9위는 세븐나이츠 키우기, 8위는 오딘 바라라 라이징, 7위는 나 혼자만 레벨업, 6위는 버서커 키우기, 5위는 은빨 존맛 게임, 4위는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3위는 라스트 오브 서바이벌, 2위는 리니지 M, 1위는 궁괴 스타레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대 마켓의 순위를 놓고 비교해보니까 꽤나 차이가 나는 게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조금 고퀄리티의 게임들, 그러니까 그래픽 적으로 고사양의 게임들을 즐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앱스토어에는 명조가 없다는 부분도 조금 특이 사항 같네요. 7위에 나 혼자만 레벨업은 또 잘 살아 있습니다. 이번 주 차트 총평은요, 구글에는 유난히 삼국지 IP 관련된 게임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데 다 비슷비슷한 게임이고 게임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삼국지 게임은 이제는 좀 건너뛰어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앱스토어 1위에 올라온 페어리테일 매직 배틀이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은데요. 게임 자체는 블랙클로버 모바일 나왔을 때 그때랑 조금 유사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조와 나 혼자만 레벨업이 그래도 매출권에 있다는 부분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FC 모바일이 사실 되게 고사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유저분들이 FC 모바일을 좀 많이 플레이를 하니까 이게 앱스토어 매출 순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